455페이지 권리관계입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홉 가지. 한 번 더 보면은 기권, 오늘 프린트 몇 번 했어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아홉 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몇 번 했냐고 오늘. 2번. 2번에 아홉 가지 있죠? 그게 무슨 대가리인지 이거 찾아가지고 1번이 기본적 사항, 2번 권리관계, 지금 권리관계 할 차례라고요. 그 순서대로 그 보시라고요. 오늘 프린트 2번. 자, 권리관계 조사 확인입니다. 권리관계. 대부분 중개사고는 사실상 권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맨 밑에 관련 판례도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은 남의 물건 팔아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은 뭘 봐야 돼? 첫 번째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필정보까지 봐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이 이거는 거의 다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만 위조해버리면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위조 기계가 198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주민등록증 위조하면 30만원 달라고 그래요. 비싸게 달라는 데는 한 50만원, 30만원 주면 정교하게 위조해가지고 그 통장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그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그 어떻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민등록증이 이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민등록증도 갑으로 위조했다고, 다른 사람 걸 갑으로 위조해가 주민등록증에다가 뭐 제가 갑이 아닌데 갑인 것처럼 하려면 갑 주민등록증 만들고 거기 제 사진만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 가져가면 제가 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그렇게 위조하고 등기 이렇게 두 개만 봤어요. 이렇게 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이 위조된 갑 통장으로 입금시켰어요. 근데 실제로는 갑가 아니잖아요. 갑이 위조된 통장 만든 거잖아요.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만든 통장이잖아요. 그럼 은행도 일부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이렇게 위조된 통장으로 입금시켜도. 그럼 통장을 여러분들이 입금시킬 때는 가급적 통장으로 해야 돼요. 근데 현업에서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전부 다 통장 번호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통장 항상 그 어디 뭐 할부 회사라든지 금융기관 있는데 그래 하면 통장 앞에 거 복사해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항상 맨 앞에 걸 복사해가지 않아야 돼요. 맨 앞에 장을 보면은 새 통장 금방 오늘 만든 거는 위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거래은행 통장 입금시키라고 평소 거래하던 통장. 그러니까 통장 복사해가 달라면 복사기 없는데 하면 카톡으로 그냥 휴대폰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보면은 발급 날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발급했는지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래된 통장인지 알 수 있죠. 위조를 뭐 1년 전에 위조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조된 건 거의 다 며칠 전에 위조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 새 통장이면 이 통장에는 입금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통장, 평소 거래하는 통장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핑계 대야 돼. 그냥 선의의 거짓말 해야 돼. 법이 바뀌어서 이런 데는 입금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뭐 맞잖아요. 그런 위조된 통장이 못 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해가지고 옛날 통장, 주거래은행 통장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럼 화내고 이상한, 그러면은 그 아마 위조됐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 확인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현금으로는 안 줘야 되겠죠. 계약금은 무조건 통장으로 입금시키든지 아니면 뭐 꼭 안 되면 수표로라도 줘야 되고요. 현금은, 계약금은 거의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계약금은. 중도금도 통장으로 입금시키죠. 잔금은 현실적으로 수표를 한다고요. 잔금 2억인데 2억짜리 한 장 수표 가져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아니면 현금으로 막 쪼개가지고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섞어 가져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수표 한 장으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2만원 잔금 남았으면 수표가 좋아요? 2억짜리 수표 하나 가져오면 중개보수도 못 받아요. 2억인데 내돌라고 하면 어떡해? 보수 달라고 하면 2억짜리밖에 없다. 네가 그럼 잔금 잔돈 내줄라 하면 1억 9천만원 무슨 돈을 내줄 거냐고요. 그 항상 잔금 치를 때는 돈을 쪼개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돼. 그 돈을 쪼개 오라고 하길래 저는 그럼 반으로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뜻이 아니라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좀 섞어서 가져와야 돼. 그래야 보수도 주고 뭐 관리비도 뭐 정산할 게 있고 돈 낼 게 많아요. 잔금 치를 때 뭐 예를 들면 장기 수준 충당금 이런 것도 주고 받아야 되고 뭐 임대차면 아파트면 또 매매면 선수 관리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또 받아야 되거든.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주고 이러면 수표 한 장 가져오면 안 돼요. 잔금 치를 때는. 그럼 그 계산 못 해. 그럼 수수료 보수 하나도 못 받는다고요. 다음에 줄게 하고 가요. 다음에 줘요 안 줘요? 다 주더라고요. 저도 뭐 다음에 준다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주세요 하고 그냥. 그래서 싸워봐야 뭐랄 게 돈 없다고 하는데 싸워도 어차피 돈 없는 건 없는 거고 그냥 보내줘도 돈 없는 건데 그냥 보내주고 가만 내버려둬요. 한 일주일 동안 주든지 안 주든지. 그 안 주면 일주일 후에 전화하면 지가 아 미안합니다. 그 뭐 말 안 하고 날씨 좋네요.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자기가 말하더라고. 아 복비 안 주네요. 이러면 아 예 천천히 주세요.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천천히 주라고 해도 또 웬만하면 줘요. 그래도 또 안 주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다 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별로 떼인 건 없어요. 근데 그 싸우고 뭐 지금 안 주면 당장 안 된다. 집에 가서 들어 눕겠다 이러면 그럼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피곤해요. 법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잘 그걸 현실에 나가면 그런 걸 잘해야 돼. 친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잘 기분 안 나쁘게 남의 돈 잘 받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등기부인데 456페이지 지금 실무니까 자꾸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딱 법에 없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실무는 그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월구가 있어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월부 월구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월구가 있고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의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여기 나타나는 표시사항하고 건축물 대장이 나타나는 게 서로 다르면 대장이 우선이라고요. 표시사항은.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요.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갑류, 갑처분, 가등기 확인하려면 갑부 봐야 돼요? 얼구 봐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갑류는 갑구에 돼요. 해당구 상란을 다 봐야 돼요. 전세권에 대한 갑류는 얼구고요. 소유권에 대한 갑류는 갑구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갑구에 돼요. 해당구 상란은 그래서 다 봐야 된다고요. 실거래 가격은 어디에다 기재될까요? 실거래 가격도 요즘 기재되지 않은 등기부에 예, 갑구에 됩니다. 실거래 가격. 이게 부동산 만약에 실무에 가가지고 최근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거래가 됐어요. 그 계속 등기부에 가격이 기재돼서 처음에 1억에 샀던 게 지금 7억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소유자가 바뀌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물건? 좋다고. 또 8억 받을 수 있어. 그런 건 안 좋, 위험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좋은 물건을 왜 자꾸 파냐고요. 더 준다고 해서. 그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팔기 힘들어요. 부동산. 정상적인 거는. 그것도 자꾸 가격이 올라갔다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살 때는 지금 얼마 안 왔는데 몇 년 만에 계속 올라갔으면.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럼 알아봐야 돼. 주변 시세하고 이게 왜 비싸는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이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자주 거래됐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소개에만 시기 주고 복비만 받으면 끝이 아니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피곤하다고요. 영업방해하고 이러니까 개업공인회사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 매도인이고 매수인 둘 다 피해를 입히면 안 돼요. 너무 싸게 팔았다 억울하다 너무 비싸게 샀다 억울하다 이러면 물건 늘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업무정지 당하는 거예요. 458페이지 미공시 물건 및 권리조사 이게 중요해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아까 다가구 같은 거 이런 거 다가구 중개할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보증금이 얼마고 언제 만기 끝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다가구가 문제예요. 다가구는 중개사고가 많이 나요. 다가구는 전세중개를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죠. 주인은 한 명인데 전세하고 융자 빼고 해버리면 집값보다 더 비싸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세 중개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고 하려면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해야 돼.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제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다 세대별로 열람할 수 있거든요. 단 그 세대주나 이해관계인은 가능해.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단 주인 위임장 가져가면 가능해요. 이제 열람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도 LH에서 전세 임대주택 이런 거 중개하려면 다 그 선순위 권리관계 다 확인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문제를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남의 땅에라도 묘를 오랫동안 설치해 놓으면 자기 땅처럼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립하는 경우가 맨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동의 받아가지고 분묘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인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을 때 시효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 3번이 중요합니다. 중개 실무상은. 왜? 묘가 있는 임야 산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매수인은 골프장 한다고 땅 사달라고 해서 산을 야산. 그런데 매도인은 아무 말 안 하고 팔았다고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골프장 하려고 보니까 묘가 있어요. 함부로 나무 묘 못 옮기죠. 잘못 옮겼다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래서 판 사람한테 묘 옮기달라고 하니까 내가 묘 옮긴다는 말을 언제 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내가 골프장 한다고 말했잖아 이러면 개업공인에서 책임져야 되죠. 골프장 하면 묘 있으면 골프장 못 하잖아요. 골프장 한다고 사달라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사주셔야 되잖아요. 골아파. 그럼 나중에 옮겨달라고 하면 매도인이 한 개 옮기는데 돈 더 달라고 한다고 이제 또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임야 산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땅 주인은 산 주인은 묘가 자기께 묘가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시골에 제 땅은 아니지만 그 대대로 물려받 뭐 종중 땅이 있는데 물려받은 게 있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묘 모르더라고요. 우리 건 알아요. 우리가 한 건 아는데 남들이 그냥 갖다 해놔버리고 시골에는 그냥 우리 땅 우리 산인데 새벽에 지금은 조카 산이네. 우리 산도 아니고 자꾸 장손한테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조카 이름을 돼 있는데 등기가 거기 새벽에 누가 갖다 묘를 설치했더라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갑자기 우리 뒷산에 우리 집 뒤에 조금 뒤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우리 산에다 남들이 묘 설치해놨는데 왜 가만히 있냐 주고 못하게 하지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두더라 나무 묘 손 잘못되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들만 그 묘 설치한 사람 그 다음날 죽긴 죽었더라고요. 묘 잘못 손 내면 죽는다 그런 속설이 있어 옛날에. 그냥 내버려둔다고 시골에서 나무 산에다 묘 설치해도 그럼 오래돼버리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죠. 새벽에 갖다 설치해버리니까 어디 뭐 이게 풍수 이런 거 믿는 사람 또 쌍분 옆에 쌍분 가운데다 갖다 파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양쪽 쌍분 돼 있는 거 가운데다가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쌍문 가운데다 갖다 묻는 거는 그냥 평평하게 표 안 나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원래 명당 자리에 집을 지으면 현세가 복을 받고요. 명당 자리에 묘를 설치하면 후세가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화장을 해버리면 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요. 근데 묘는 잘못 설치하면 해를 입고 잘 설치하면 복을 받는데 차라리 뭐 이꼴 저꼴 안 보려면 화장하는 게 최고 좋다고요. 혼이 나가면서 죽으면서 혼이 나가면서 세 개의 혼이 있는데 마지막 나가는 혼이 그 자기 시신을 관리하는 혼이래요. 그래서 그 잘못 묻어놓으면 계속 괴롭다고 그 혼이 영혼이. 그러니까 불태워버리면 아무도 뭐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대요. 아무 생각 없다고 화장을 하면.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게 세 가지라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주인 동의 안 받아도 20년간 공연 평온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세 번째는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땅에 묘 설치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팔아먹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자, 4번의 양가로 1번 분묘기지권의 취득자는 종손입니다. 종손, 장남,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효력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민법 281조 지상권,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라고 했죠?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공작물 5년, 그 다음에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이죠. 그럼 이 분묘기지는 따지고 보면 특수공작물이에요. 공작물 5년인데 최단기 존속기간이 이 민법 281조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영원히.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봉제사라고 하면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거죠. 벌초하고, 벌초하고 묘가 있다는 게 표시는 돼야 되겠죠. 한 5년만 벌초 안 해버리면 그냥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있는 거 나버려요, 묘에서. 그 묘인지 산인지 구분도 안 되면 인정 안 되겠죠. 장소적 효력입니다. 장소적 효력. 시간은 영구 무한이고 장소적 효력은 시험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한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분묘기지라는 것은 봉분, 위로 블루각이 올라온 거 밑바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분묘기지인데,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봉분 앞에 있는 거 이것을 상석이라고 합니다. 상석. 그 다음에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이라고 합니다. 비석. 그 다음에 봉분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서 불룩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우리 안 미친다고 해놨어요. 안 미치지? 안 미친다고 안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안 미친다고 했어요. 뭐, 그 앞에까지 보면 당연히 사성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 당연히 사성까지는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않는다.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판례는. 이게 조금, 우리 최애기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이 국어적으로 보면.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당연히 안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 뭐라고 돼 있는데 그 바로 동그라미 1번 그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연히 그렇지 그런 식으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니면 또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문에 보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결론은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 뒤에 사성이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고 가까운 데 있으면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시험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30제곱미터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범위인데 개인 묘지가 30제곱미터거든요. 3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X라고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 단정적으로 30제곱미터다 20제곱미터다 사성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책은 반드시 미치지 조금은 애매하지 당연히 사성까지는 미치지는 않는다. 는자라도 들어가면 또 말이 돼요. 미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결론은 그 말이에요. 어쨌든 즐겁게 공부해 미치지 말고 미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돌 김용옥 선생이 미치라고 했어. 미치라고 돌 저는 김용옥 그 선생님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 뭐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원래 천재를 바보가 보면 또라이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김용옥 교수 이야기하는데 저는 EBS에서 같이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옆에 하는데 저는 뭐 PD한테 욕 들을까봐 쩔쩔매고는데 김용옥 교수는 사장 너무 새끼 어디 가서 내가 왔는데 인사하러도 안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사장이 뭐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어서 다니고 이러는데 그렇더만 김용옥 교수는 보니까 고기도 또 양념한 건 안 먹더라고. 생고기만 먹더라고요. 그 불, 그 돼지고 소고기 이런 거 등심 생 거만 먹어요. 양념한 건 안 먹고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강의를 다닐 때 우리는 그냥 혼자서 다니는데 그는 제자 한 명 데리고 다니더라고. 여자 한 명 데리고 다니고 그 강의할 때 스튜디오 녹화해도 그 사람 보고 막 침 튀기면서 욕하면서 해 강의를. 그러면 PD가 교수님이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나가면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좀 자르면 편집하면 안 될까요? 물어봐. 그럼 편집하면 나 내일부터 녹화 다음부터 녹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뭐 말도 안 하고 다 잘라버려. 그냥 헛소리 하는 거 다 잘라버리는데 거기는 김용욱 교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녹화를 해도 좀 생동감 있게 막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카메라만 보고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어쨌든 김용욱 교수가 그 강의 그때 할 때 들어봤거든요. 저도 같이 앉아서 들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냐 물으니까 꼴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섹스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그 방송 EBS 방송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싶어서 했다. 너는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공부하고 싶어서 하버드대 가고 뭐 동경대 가고 뭐 대만대 가고 다 했다.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잠 오면 자고 억지로 잠 오는 거 참으면서까지 공부하지 말고요. 잠은 자야 돼. 지금부터 잠도 안 자고 공부하면 안 되죠. 마지막에 10월달 한 달만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조금 잠을 줄이서라도 마지막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무리하면 오버페이스 하면 마지막까지 못 가요. 지쳐서 쓰러져 버린다고요.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시라고요. 즐기면서. 자, 그래서 장소는 결론은 분묘기지 하나는 게 아니고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고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므로 사선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 미치는 것도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지료 양가로 4번 459페이지 지료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생겨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번 기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네, 판례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묘기지권 염소 분묘기지권 아마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검색 연관 검색으로 같이 검색을 해보면 재미나는 판례가 아마 나올 거예요. 분묘기지권 검색 한번 해봐요. 분묘기지권 띄우고 염소 해가지고 검색해보라고.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분묘기지권 염소인데 뭐냐면 그 판례를 다 읽어보면 임야가 뭐 한 5만 평인가 엄청나게 큰 임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묘가 분묘가 50기가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분묘가 50기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군데군데 막 묘가 있어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걸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하면 낙찰가가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산다고.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이거 묘 사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엄청나게 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오냐고. 분묘기지권 나와요. 네, 제가 거짓말을 안 해. 나오는 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판례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중에다가 이제 내용 증명 보냈어요. 내가 이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여기 있는 분묘를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중에서는 답변서 또 바로 답변서가 왔어요. 예, 본 분묘기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은 못 옮기는 거 맞잖아요. 법적으로 맞죠? 그렇게 내용증명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이 경매에서도 돈 벌려면 그러면 명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잘 그걸 옮기는 걸 잘 그걸 다 내보내는 걸 잘해야 되죠. 묘도 이장을 시킬 수 있다면 돈 버는 거잖아. 싸게 낙찰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종중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그 묘 하나하나에다 다 이게 울타리 쳐가지고 염소 한 마리씩 나눠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기 문중의 조상들이 염소 발 아래 집팔피는 모습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IS 애들 막 화형시키고 이런 거 다 인터넷에 공개해버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염소 가지고 하는 걸 보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문중 그 자기 조상들이 그 염소 발 아래 밟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게 일단 보내놓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옮기라. 옮기면 돈 줄게. 하나 옮기는데 250만 원씩 옮기는 비용 250씩 해가지고 분묘 1기당 500만 원씩 주겠다. 50개 다 옮기면 그 옮기는데 옮기는 장소도 이 한쪽 귀퉁이에 주겠다. 뭐 좀 땅이 넓으니까 한쪽 귀퉁이에 뭐 50개 해줘봐야 얼마 안 되잖아 땅.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개당 500만원씩 주고 한 50개 뭐 2억 5천 그럼 2억 5천인가요? 2억 5천 주고 옮겼어요. 경매에 싸게 낙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한 50억 벌었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그런 취지일 거예요. 있다면서요 지금 인터넷에. 그래서 염소가 이거 다 염소가 한 뭐 며칠만 되면 이거 다 없애버린다. 봉분 없애버린다고요. 봉분이 없으면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냐고 안 하냐고요. 성립 안 해. 염소가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봉분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간섭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봉분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평평하게 평장을 하거나 안매장한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죠.
그 염소가 이걸 다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면 분묘기일권 성립 안 한다고요. 다만 그렇게 했다면 뭐 다른 형법상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분묘기일권 성립 안 한다고요. 몰래 그냥 와서 다 파내버려도 분묘기일권 성립 안 해요. 다만 일단 형사상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뭐 뭐를 잘못해서나 하면은. 근데 뭐 이거 분명히 내 땅에다가 염소를 키우면 된다는 법도 없고 지금 안 된다는 법조문도 없어요. 그럼 또 소송해봐야 돼. 염소를 그 해가지고 다 뭉개뜨렸다면 그게 법에 위반될지는 또 소송해봐야 되니까 소송하면 뭐 하냐고 이미 다 면허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합의하기 전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묘를 하는데 평장하는 거 평평하게 묻어놓은 묘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처음 봤어요. 평평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평장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골분 뼈의 가루를 묶고 그냥 평평하게 평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평지 위에다 그냥 돌만 하나 돌만 하나 얹어놨더라고요. 넓은 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조그만한 비석만 세워달라 이렇게 요원을 해가지고 봉분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잖아요. 그 보수단체에서 조그만한 비석 세워달라고 했는데 비석 너무 크다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좀 크기는 커요. 사실은 조그만한 거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좀 넓더라고요. 좀 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만 돼 있어요. 비석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눕혀놨어요. 평평한 그냥 바위가 넓은 바위 그냥 별로 높진 않고 그런 게 누워있더라고요. 바위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 멸실이 불가하다면 근데 염소가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면 분묘기적인 소멸 하지만 일부가 그 비와가지고 묘가 일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건 분묘기적인 인정된다고 지금 파주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일부 떠내려갔거든요. 그런 판례입니다. 파주가 북한하고 붙어있죠. 파주 신도시가 있어요.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왜 지어놨겠어요? 북한의 탱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파주를 아파트 신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을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파주 그래서 집값 잘 안 올라갑니다. 바로 임진강 바로 옆에 있잖아요. 파주 그 통일동산 옆에. 전 무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거기는 북한 다 보여요. 굉장히 가까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 여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 점유에 해당된다. 자주 그 토지 소유권 시효 취득이 되려면 자주 점유해야 되죠. 타주 점유면 안 되고요. 자주 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 점유고요. 타주 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 점유잖아요. 그러면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도인. 도인이 점유하는 거나 이거 자주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입니까? 도인이 뭐예요? 도인. 도둑놈 훔친 거. 훔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사법고시 이렇게 나왔더라고. 도인. 물론 한자로 적어놨어. 도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쉽게 말하면 도둑놈인데 그냥 사람인자 써가지고 도인. 훔친 사람. 이 소유 점유하는 거는 자주 점유냐고 타주 점유냐고요. 자기 하려고 훔쳤죠. 자기 하려고 훔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주 점유라고요. 남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훔쳤으면 자기가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자주 점유라고요. 좀 너무 얘가 비약됐어요. 사법고시 문제 이렇게 나왔다니까. 도인이 훔쳐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자주 점유라고요. 근데 월세 내고 뭐 이런 거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임대차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그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걸 실제 봤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사자 합의가 되거나 같이 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가거나 같이 가겠어 안 가겠어? 그러면 지금 남 물건 가지고 있는데 옛날 주인한테 야 네 거 이제 넘겨달라 등기 좀 해주러 가자 하면 등기소 따라가야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되죠. 예, 점유 취득 시효로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등기합니다. 그 판결문에 의해서 졌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시골에서 창녕에서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 가가지고 막 부자 됐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시골 가면 막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해주고 이래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농 같은 거 받아 있는 것도 그냥 공짜로 동네 사람들 다 나눠서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20년 되니까 시골 사람 무섭더라고. 마을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그 변호사 스님 해가지고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뭐 돈 받은 거 입증할 거 있냐 아무것도 없더라고. 돈 뭐 차임을 쌀 한 포대라도 받았다는 게 뭐 입증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짜로 지으라고 했어요. 선의로 그냥 그걸 포기했어요. 그 소송해봐야 괜히 동네 고향에 가서 또 욕마다 먹잖아. 저 돈 벌었다는 놈이 시골 가서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시골 가면 그, 저는 시골에 차도 안 가져가. 양복도 입고 간 적 없어요. 맨날 추링 입고 가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잘난 척 하면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시골에서는 무서워요. 시골 사람들. 그래가지고 소유권 다 뺏겼어요. 그 뭐 받은 그러면 뭐 많이는 안 받더라도 얼마라도 통장으로 입금 그러면 하루에 한 달에 뭐 10만 원이라도 입금해라. 아니면 1년에 10만 원이라도 입금해라. 쌀이라도 한 포대. 쌀 받은 건 또 쌀 받은 건 입증하기가 힘들잖아. 이거 주놓고도 안 줬다고 하면 끝이니까 돈이라도 통장으로 그럼 10년 동안 통장에 10만 원만 입금해주라. 그거 10만 원 입금할 때 그 뭐 토지 사용료 해가지고 냈다면 그건 자주점유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님 돈 안 주죠? 얼마라도 받아놔야 돼. 그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꼬셔가지고 돈 조금만 입금시켜라 그러면. 그래서 국가 같은데 국가에서 국가 땅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많잖아. 이게 국가산을 갖다가 그러면 점용료 내라고 그래요. 한 20년 다 되기 전에 하면 계속 독촉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라 자꾸 그런다. 만약 다 못 내면 한 번이라도 내라고 한다고요. 한 번 냈다고 하면 자주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면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계속 그거 하고 다니고 국가 거는 그래서 시효 취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점용료 이런 걸 받아내려 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일단 한 번만 내라. 나중에 없으면 돈 없으면 그건 나중에 내고 이렇게 하면 뭔지도 모르고 한 번 내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돈 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자기 자주점유가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면 돈 안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아, 그 동그라미 2번이 그럼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게 땅이 만약에 101번지가 있고 102번지가 있는데 이 101번지를 사갔어요. 사가지고 묘를 여기다 딱 설치를 했어요. 중간에다가. 근데 산에 가면 사실 이게 어디 무슨 소유권 뭐 철조망 쳐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가 내 땅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청량 안 해보면. 그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다가 묘를 이렇게 설치했다고요. 나무 땅에다가. 그렇지만 이거는 자주점유가 인정돼서 이 땅까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유사, 물권을 시효 취득할 뿐이죠. 근데 이런 거는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에 남의 땅에다 묘를 자기 땅인 줄 알고 설치했다면 지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지만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골에서 분묘기지권이 땅 팔려고 하는 실제 이런 일이 많아요. 땅 팔려고 하는데 팔면 묘 좀 이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골 사람들 해준다 하겠어요 안 해준다 하겠어요? 아,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그냥 공짜로 사용했는데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걸 녹음을 하든지 문서로 적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녹음이라도 해놔야 돼요. 그러고 나중에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시골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좀 옮겨주세요. 팔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옮기려고 저 점쟁이한테 가 물어보니까 요거 옮기면 바로 우리 급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이게 살아야죠. 어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못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했다는 거 옮긴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녹음이라도 해놔야 된다고요. 문서로 예, 이장하겠습니다 써달라고 하면 또 잘 안 해주잖아. 사람이 문서로 해달라고 하면 그럼 녹음이라도 해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끝이에요. 팔고 나면 엉뚱한 소리에. 그러니까 꼭 팔라면 팔기 전에 옮겨달라고 해야 돼. 돈 좀 주면 한 500만 원 주고 5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왜냐면 옮기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화장 대행해주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거 한 200만 원 이상 받아요. 200만 원 받고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막 산에서 그냥 뼈를 다 태워버리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가스 가져와가지고. 그럼 불법인 거 아닙니까? 불법이죠. 화장시설 아닌 데서는 화장하면 안 되죠. 선임들 다비식 하는 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지금 단속을 안 할 뿐이잖아. 선임들 그 선임들 그냥 불태우잖아. 장작 위에 사람을 시체 놔놓고. 그거 불법이에요. 우리 법에 장사등이라는 법률에 선임은 제외한다. 뭐 아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이런 특례가 없어. 선임은 해도 된다. 불태워도 된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럼 다 위반이에요.
근데 웃긴다고. 그래서 지금 막 해인사, 합천 해인사는 왜 무슨 손님 불태우는 거 이거 막 텔레비전에 계속 다 나왔어. 내가 그래서 SBS 각 방송사에 다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불법행위 조장하는 MBC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글을 다 올렸어.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장사된 가는 분들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모르고 있더라고. 방송에서는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도 모르고 방송에 다 내보내고 있다고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항의한 사람 처음 봤다더라고. 한 명도 못 봤대. 이때까지 방송 나가도 아무도 불평불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종류물인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의 성질은 처분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필요하다. 즉 종중산에다가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지. 총류는 사용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처분하려면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되지만 사용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묘를 설치하는 것은 이건 사용수익 행위가 아니라 지상권 유사 물건을 취득하는 처분 행위므로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종원의 분묘를 하더라도 임의로 종산에다가 문중산에다 설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동일한 종손이 소유 관리하는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 수호와 봉제 사이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 예, 오늘 분묘기지권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제 460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부터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게 뭐냐 하면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이 남편이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남의 땅에다가 이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여자 부인을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쌍분이나 이렇게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은 뭐예요? 단분은 봉분은 위에 블루각이 하나 올라와 있고 이게 관만 두 개 넣어가지고 관 두 개 넣고 이게 구멍을 뚫어주죠. 이야기하라고. 논문 쓰려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죽으면 남편하고 같이 묻히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여자는 99.9%가 절대 안 하겠다고 남자는 99%가 전부 다 여자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논문 그게 거리가 되는데 왜 그런지 분석해보니까 그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놈 이 여자 저 여자 보다 보니까 결국은 별거 없고 똑같으니까 차라리 부인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겠다고. 여자들은 다른 남자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태어나면 혹시 다른 남자는 더 좋을 줄 알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살겠다고 대답한대요. 하여튼 통 물어보면 전부 다 여자 남자들 나이 먹으면 막 여자 쫄쫄쫄 따라다니고 완전히 밖에 나가래도 나가도 안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피곤해 안 피곤해 여자들 보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있어야 돼. 따라다니지 말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안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쌍분 두 개 있는 걸 밖으로 하나 옮기는 것도 밖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남의 땅이면. 그런데 분묘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전체가 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요. 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는. 밖으로 옮기는 건 안 되고 밖에 거 안으로 옮기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옮기고 나고 여기가 이제 빈 땅이 됐으면 이거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면 이거는 아까 읽어본 내용 인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분묘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날 제정돼가지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460페이지 메뉴에 보면 시행 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까지 이야기했던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3일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럼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분묘규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규직은 인정 안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분묘규직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기간이 15년이고요. 15년씩 3번 연장하면 최장 60년까지 가능해요. 60년 지나면 어차피 꺼내가지고 화장해야 돼요. 미리 화장하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딱 요 말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근데 국민정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 당시만 해도 반발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화장하고 나서 화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늘었대요. 그전에 거의 매장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매장 문화 중심에서 화장 문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지금은 법 이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